안녕하세요. 이민간 귤입니다. 저희는 지금 도쿄 히비아역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일본 고급 호텔의 상징과도 같은 호텔 제국 호텔에서 일본 최초의 뷔페를 체험해보기 위해서입니다. 제국 호텔은 임페리얼 호텔이라고도 하는데 임페리얼도 제국이란 뜻이니 영상에서는 발음하기 쉬운 제국 호텔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쿄는 방문객이 많은 도시라 전 세계 내노라 하는 글로벌 호텔 브랜드들의 각축장인데요. 1890년 개장한 제국 호텔은 그 중에서도 13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일본 호텔의 자존심이자 최고급 호텔의 상징과도 같은 호텔입니다. 제국 호텔은 각국 정상들이 도쿄를 방문하면 숙소로 이용하는 곳이고요. 일본의 공주가 여기서 결혼식을 한 걸로도 유명합니다. 일본 특유의 극진한 서비스가 유명한 곳으로 기라성 같은 수많은 호텔 중에서도 고객 만족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원래는 뷔페를 그렇게까지 즐기지는 않는데 아직 먹어보지 못한 것들이 잔뜩 남아있는데 배가 부른 그 원통함과 너무 여러가지 맛을 한꺼번에 먹다 보니 맛의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나서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 아재 취향 밥집 따라다니느라 고생한 우리 옥돔 한번 호강시켜주려고 합니다. 제국 호텔은 호텔이지만 여러가지 상품들도 판매를 하는데요. 고급 호텔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선물용 과자나 식품, 고급 유제품 등을 출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태가 좋은 제국 호텔에 쇼핑백을 중고로 판매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희 집 앞 슈퍼에도 제국 호텔의 마크를 단 유제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제국 호텔은 그냥 호텔이 아니라 하나의 고급 브랜드로 인식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 맞은편에는 일본의 남장 여자 공연인 타카라즈카 공연장도 있는데요. 타카라즈카 오빠 부대들이 기모노를 입고 모여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국 호텔에는 여러 고급 레스토랑들이 입점을 해 있는데요. 저희의 오늘 목적지인 임페리얼 바이킹 사루도 안내판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호텔 내부로 들어오니 역사가 긴 만큼 새로 지은 최신식 호텔이라는 느낌보다는 우드톤 중심의 뭔가 조금 고풍스럽고 우아한 분위기의 호텔입니다. 생화 꽃 장식도 분위기를 더하고요. 꽃의 종류는 계절에 따라서 바뀐다고 하네요. 제국 호텔은 원래 이런 외관이었고 2009년에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옛 모습을 잊지 않으려는지 여러 전시물들도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옛날 외관이 더 멋져 보이네요. 프라모델의 나라답게 모형도 전시가 되어 있고요. 디테일이 꽤 좋네요. 오래돼 보이는 설계도 같은 그림도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땅 넓이에 비해서 객실은 너무 적은 비효율적인 구조였던 것 같네요. 외관 외에도 여러가지 옛날 모습들을 전시를 해놓았는데 옛날 레시피 책자나 메뉴판, 성냥갑도 있더라고요. 호텔에 방문했던 유명인들의 사진도 전시가 되어 있는데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의 연회 알림판도 상당히 앤티크해 보이는데요. 전체적으로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켜 보려고 상당히 애쓴 것 같은 느낌이지만 약간 올드해 보이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뭔가 고풍스러운 느낌이고요. 이제 오늘의 목적지가 자리 잡은 17층으로 향해 주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목적지 임페리얼 바이킹 사루입니다. 일본에서는 뷔페를 바이킹구라고 하더라고요. 덴마크의 바이킹식 식사 문화를 일본식 영어로 만든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곳곳에 바이킹의 상징물인 배로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65년 전통의 일본 최초의 뷔페라고 강조를 해놓았더라고요. 동대문 원조 닭 한 마리 감성인 것 같습니다. 가격은 아침 식사가 6,100엔, 런치가 12,000엔, 디너가 17,000엔으로 싸지 않은 가격이고요. 저희는 오늘 런치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임페리얼 바이킹 사루는 리뷰가 1,199개나 있는데 평점이 4.4점이나 되는 상당히 평가가 좋은 뷔페입니다. 저희도 먹으면서 느꼈는데 음식의 질도 좋지만 감동이 밀려오는 제국 호텔 특유의 극진한 서비스가 좋은 평가에 큰 몫을 한 것 같았습니다. 내부는 생각보다는 화려하지 않고 적당히 고급스러우면서 차분한 느낌입니다. 반대편에 궁궐뷰가 전망이 좋은데 저희는 시티뷰 쪽으로 자리를 배정받았습니다. 뷔페 파트는 크게 콜드디쉬, 핫디쉬, 디저트 파트로 나뉘어져 있고요. 테이블별로 아이패드로 메뉴 설명을 볼 수도 있고 음료도 주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콜드 디쉬의 음식을 약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자마자 꾸덕한 게 당겨서 치즈파트로 왔는데요. 종류는 많지 않지만 역시 제국 호텔의 유제품답게 상당히 맛이 진하고 꾸덕한 치즈였습니다. 일본 취향에 맞춘 건지 치즈 특유의 냄새는 강하지 않고 맛은 부드러우면서 진한 느낌이었습니다. 5성급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견과류나 꿀도 상당히 품질이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다음은 콜드미트입니다. 전에 육식맨님 유튜브 채널에서 독일 소세지 편을 재미있게 봤었는데 그 영상 생각이 나서 이것저것 담아봤습니다. 굉장히 정갈하고 색감도 예뻐 보였는데 제국 호텔이 자랑하는 빵과 함께 먹으니 너무 짜지도 않고 육향도 좋은 게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이 소세지 햄류를 듬뿍 넣고 부대찌개를 끓이면 밥 네 공기는 너끈할 것 같았습니다. 지브리 애니메이션에 나올 것 같은 모양의 빵 종류도 잔뜩 있었습니다. 샐러드류는 그렇게 종류가 많지는 않았고 콜드디시의 시푸드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았는데 마리네이드 시푸드가 정말 신선하고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어가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 그슬린 고등어 봉초밥도 불향도 좋고 고등어 기름맛이 도는 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고 귀여운 접시에 밤 냉스프와 연어 콤피, 당근 무스 등이 담겨져 있었는데 상당히 고소하고 맛있었습니다. 일본스럽게 아기자기한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간이 세지 않고 재료의 질이 좋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창밖의 경치를 즐기면서 이렇게 가볍게 에피타이저로 시작해보았습니다. 여기는 연어가 자신이 있는지 연어를 사용한 요리들이 많았는데 연어 선도가 정말 좋더라고요. 이 연어 콤피도 특유의 비린내는 전혀 없고 살도 퍽퍽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일본답게 카츠류도 있었는데요. 돈카츠와 에비후라이입니다. 에비후라이는 바삭하고 튀김 정도가 정말 절묘하더라고요. 돈카츠는 돼지고기에 무슨 짓을 하셨는지 너무나도 부드러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돼지고기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도시락 반찬으로 한 30개씩은 먹고 싶은 그런 메뉴였습니다. 탄수화물도 인간에게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에 버섯밥도 퍼줍니다. 버섯을 넣고 밥을 지으신 것 같지는 않고 버섯은 에어프라이를 해서 밥과 섞어준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버섯 자체가 정말 풍미가 강하고 맛있었습니다. 옥돔이 버섯 냄새가 좋다고 난리가 났고요. 스프는 미네스트로네를 골랐는데 토마토의 느낌은 약했고 맑은 야채 스프 같은 느낌이라 깔끔하게 곁들이기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준비해 주시는 파트도 있는데 일본식 맑은 국과 게살 앙이 올라간 차와무시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깔끔하고 깊은 맛이 나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옥돔도 열심히 골라담고 있는데요. 이 타르타르 소스와 돈카츠 소스도 시제품과는 격이 다른 맛이었습니다. 제국 호텔은 여러 종류의 레토르트 카레도 인기리에 판매를 하고 있을 정도로 카레가 유명한데요. 소고기의 풍미가 진하게 녹아있으면서 고소했고 버터밥과 함께 먹으니 명성답게 참 맛있었습니다. 락앤락에 싸가고 싶더라고요. 옥돔은 스프를 단호박 포타주를 골랐는데요. 은은하게 단맛과 아주 고운 질감으로 단호박의 풍미가 잘 살아있어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영상에는 다 담지 못했지만 종업원분들의 서비스가 정말 세세하게 신경을 잘 써주시고 너무 친절하시고 좋아서 감동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핫디시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두 번째 파트에는 중화요리풍의 요리가 많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돼지고기 맥주 조림인데요. 돼지고기가 너무나도 부드러웠고 양념맛도 과하지 않게 잘 어우러지더라고요. 소스는 새콤한 맛이었는데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저는 잔뜩 담아주었습니다. 다음은 따뜻한 야채인데요. 버섯과 감자를 조금 담아주었습니다. 다음은 가지와 리가토니 미트 그라탕인데 가지와 리가토니의 씹는 맛이 너무 좋았습니다. 소스도 꾸덕한 게 너무 좋았고요. 다음은 마파두부밥이 있었는데요. 저는 일본식 마파두부를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 마파두부도 참 맛있더라고요. 많이 자극적이지 않고 두부의 고소함과 향신료와 고기의 어우러짐이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은 차슈인데요. 중화풍 팔각의 향과 정말 부드럽게 조리된 돼지고기가 잘 어우러져서 참 좋았습니다. 여기 제국 호텔은 모든 돼지고기가 다 너무나 절묘하게 부드럽네요.
충권 종류들도 있었는데 튀긴 음식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구비되어 있던 간장과 겨자를 곁들여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많이 기름지지 않고 깔끔하게 맛있었습니다. 베이징 덕도 마련돼 있었는데요. 근데 원래 이런 맛인지 밀 전병 안에 함께 들어있던 춘장 소스가 좀 짜서 오리의 풍미는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고기를 더 많이 넣어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따끈따끈한 딤섬도 마련돼 있어서 후딱 담아주고요. 여기 딤섬 정말 맛있었습니다. 속 재료도 탱글탱글한 게 이곳도 도시락 반찬으로 매일매일 먹고 싶은 맛이었습니다. 돼지고기 조림들, 남은 양념에 찍어 먹을 에비센도 담아주고요. 탄탄면도 있었는데 면으로 남은 배를 채우고 싶지 않아서 패스했습니다. 금방 만든 새우 찐만두도 있길래 가져왔는데 쫀득하면서 속에 새우가 너무 탱글하고 맛있었습니다. 제국호텔 중식 잘하네요. 입이 호강하고 있습니다. 소고기는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에 로스트 비프를 받으러 가보았습니다. 셰프님이 즉석에서 아주 얇게 잘라주셨습니다. 로스트 비프 앞에는 여러 허브 소금과 후추, 흰 와사비 등이 구비되어 있었는데요. 흰 와사비는 매운맛이 강해서 고기 요리랑 정말 잘 어울리죠? 역시나 로스트 비프랑 궁합이 정말 좋았고요. 로스트 비프를 영양 밸런스가 맞게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 콜드 디시 파트에 샐러드도 가져왔습니다. 로스트 비프는 온도감과 부드러움은 정말 좋았는데 이제 약간은 배가 불러와서 그런지 조금 질리는 듯한 심심한 소스의 맛이 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흰 와사비가 없었으면 아마 다 먹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배가 차서 디저트 파트입니다. 5년만 더 젊었어도 한 바퀴 더 돌았을 텐데 야속한 세월입니다. 데니쉬 샨티 마론과 참깨빵을 먼저 바로 담아줍니다. 다음은 작은 그릇에 담긴 안닝 토후, 망고 푸딩, 타피오카 밀크였는데요. 세 개 다 너무 제가 좋아하는 거라서 정말 많이 고민한 후에 망고 푸딩으로 담았습니다. 너무 달지 않고 망고의 진한 맛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자스민 젤리도 있었는데 맛이 궁금해서 조금 담아줍니다. 쫀득쫀득 씹는 맛이 좋은 젤리는 아니었고 자스민의 향이 은은하게 나는 게 적당히 달고 좋았습니다. 다음은 추러스와 애플파이가 있었는데요. 추러스는 맛은 평범했고 겉바 속촉의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디저트에서는 이 애플파이가 정말 너무 맛있었습니다. 사과가 정말 듬뿍 들어있는데 익힌 사과의 강한 단맛이 고소한 파이의 빵 부분과의 조합이 너무 좋더라고요. 다음은 아주 작고 아기자기한 푸딩과 타르트, 작은 케이크들입니다. 귀여우면서 단맛이 강하지 않고 재료의 맛이 진하게 나는 꽤나 고소하고 맛있는 케이크류입니다. 제 접시에 점점 자리가 없어서 옥돔에게 가져와야 할 것들을 재빨리 지시했습니다. 귀여운 모나카도 바삭하면서 안에 재료들의 풍미가 너무 좋았고요. 여기 제국호텔은 팥 앙금이 너무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재빨리 옥돔에게 가져와야 할 것들을 지시했고요. 이건 와라비아메라는 일본 전통 젤리 같은 건데 떡과 젤리의 중간 정도의 쫀득함과 적당히 달고 콩가루와 마차 맛이 진해서 좋았습니다. 아몬드 쿠키와 초콜릿 쿠키도 담아줍니다. 쿠키는 그냥 딱 시제품 쿠키 맛입니다. 견과류에 생초콜릿을 입힌 것들도 있었는데 접시에 자리가 없어서 옥돔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젤라또들이 유명한데 배가 불러서 못 먹고 온 게 천추의 한입니다. 소개드립니다. 제국호텔의 디저트 한상차림입니다. 여러 개 패스를 했는데도 접시가 꽉 찼네요. 제국호텔의 이 딸기 쇼트케이크가 정말 유명한데요. 와, 먹어보니 알겠더라고요. 크림 맛이 고소하면서 빵도 너무 부드럽고 딸기 자체도 정말 달콤한 딸기를 사용하시는지 정말 맛있었습니다. 도쿄의 시티뷰를 감상하면서 디저트를 즐겨줍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달지는 않고 재료 하나하나의 맛이 아주 좋은 디저트류였습니다. 제국호텔의 뷔페는 음식의 퀄리티가 꽤 좋았지만 음식의 종류가 살짝 적은 부분은 아쉬웠습니다. 한국 호텔 뷔페들의 단골 메뉴인 생초밥, 육회, 김치류, 그릴에서 바로 구워주는 육류나 해산물 등이 조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부분의 호텔 뷔페가 그렇겠지만 디너에는 가격이 비싸지는 만큼 메뉴가 좀 더 추가된다고 하고요. 시즌에 따라 메뉴도 종종 바뀐다고 하네요. 하지만 제국 호텔의 명성답게 음식의 퀄리티와 특히 서비스가 꽤나 좋아서 만족하고 먹었습니다. 제국 호텔에서 일본 왕가가 거주하는 고쿄가 가까워서 산책 겸 들려봤습니다. 뭔가 서양풍의 건축 기법과 동양풍의 건축 기법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적군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성벽과 해자가
지금 시대에는 공원의 조형물과 연못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몇 번이나 해자를 건너야 궁전에 다다를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느낌이네요. 건물의 색깔이나 건축 양식이 한국과 또 조금 달라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부담없이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인스타그램에도 여러가지 소식들이 올라오니 놀러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